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몸으로 탄생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드리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고난과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 구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자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를 위한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 백성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흠 없는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한 후에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이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했고 그 짐승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대신해서 드린 제물이 짐승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였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단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여기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단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죄인을 대신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한 그 짐승들은 완전한 제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한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의 고난. 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은 무한한 그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한 번의 속죄의 죄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러워지지만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용접하고 하나가 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신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라면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다 면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었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친구의 관계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존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원할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속량 또는 구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가 되어서 종로도 타였고 인권이나 자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려면 친척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줘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또는 속량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속량되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첫째로 죄로부터 성령이 속량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책임 즉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형벌에서 우리는 속량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해방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만은 지금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어찌하여 죄 가운데서 계속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로로 하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거듭난 신자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 성품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더더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죄의 그 완전한 지배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 있지만은 죄의 지배에서는 우리 성도들은 벗어나서 예수님의 지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정한 저주와 벌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도 속량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마귀를 멸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없이 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는 영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은 우리가 마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2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며 또한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일평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놀라운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